제가 요즘에 응급실 관련해가지고 대학병원에 엄청 이슈인데요. 제가 응급실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한 가지 겪었던 이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종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뇌종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고 남의 이야기 같죠. 그리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아뭐 뇌종양 이러면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이거 뭐 남의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완전 남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막상 나한테 닥치면 이 생각보다 되게 진짜 완전 끔찍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만 들어도 좀 무섭잖아요. 뇌종양이라고 하면 머리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건데 이거 뭐 그렇다고 머리를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심각하다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제가 뇌종양이 진짜 무섭고 이거는 진짜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두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 1년차 이제 끝날 때쯤에 대학병원에 이제 근무를 좀 하고 있었어요. 진료 이제 응급실 당직이어가지고 보다가 조금 이제 한가해져가지고 새벽 한 1시쯤에 이제 좀 약간 멍 때리면서 이제 뭐 컴퓨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환자 한 명이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심각해 보이지 않은 그런 느낌? 예, 부부였어요. 부부였고 남자에서 두 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제 기억으로 한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20대 중반이고 남자분도 거의 그 또래. 여자분이 이제 결혼식을 2, 3회 정도 이제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신혼여행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뭐 이제 결혼식 준비하고 해서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머리가 계속 좀 지끈지끈 두통이 좀 있다가 아니 갑자기 이 오른손에 힘이 조금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다가 계속 이제 젓가락을 계속 놓친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좀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좀 조금 그 쎄한 느낌? 뭔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촉이란 게 있잖아요.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검사하고 뭐 문진이나 이런 피검사하고 그 다음에 CT로 이제 찍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나이도 20대 중반이고 하니까 굳이 뭐 MRI까지 처음에 찍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CT만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CT 검사를 이제 했었는데 CT를 보는데 그 조금 모양이 이상한 게혹 같은 게 하나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조금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손에 힘도 빠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머리 MRI를 자세한 걸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진짜 20대 중반에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런데 뇌종양이 보이더라고요. 이 뇌종양도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위험하지 않은 뇌종양이 있고 악성으로 해가지고 되게 심각한 뇌종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은 생긴 모양을 보니까 원래 양성은 뭐 뇌수막종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모양도 되게 동그랗고 이제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은 머릿속에 생긴 사마귀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울퉁불퉁하고 경계심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러면 이제 악성이 있거든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악성 뇌종양 그 중에서도 교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글라이오마라고 해가지고 교정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뇌종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단이 돼가지고 이 환자분은 정밀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예상되는 수명이 찾아보니까 10개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짜 막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얘기잖아요. 당신 이제 수명이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신혼부부고 결혼식 이제 2, 3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면 신혼여행 가고 정말 막그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막 찬란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 여자분한테 이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이제 망설이다가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전달을 했는데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막상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증상도 이제 약간 힘 빠지는 정도여서 이게 뭐 이 정도 뭐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약 쓰면 또 처음에는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고 하니까 마비 약간 왔던 것도 바로 좋아지고 해가지고 환자분은 일단 당장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갔다 오겠다고 결혼식 가고 신혼여행은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로 와가지고 뭐 입원해서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응급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되게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닥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뇌종양이라고 하는 게이 환자분 같은 게 2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 거기서 제가 두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는 이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자, 혹시 뭐 그렇다고 해서 20대 중반에 바로 뭐 머리 MRI 찍어보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내가 뭐 부모님이 뇌에 관련된 질환이 있다,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가족 중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좀 그런 질환이 있다, 이런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머리 MRI는 꼭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환자분도 그랬지만 처음에 증상이 뭐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머리 MRI는 한번 찍어보는 게 낫다. 이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혹시라도 두통이 있거나 하면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다가 두통이나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으면 MRI나 머리 정밀 검사 꼭 찍어봐야 돼요. 그러면 왜 CT는 안 되냐? CT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악성 뇌종양이나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CT로는 대부분 보이지가 않고, CT로 이제 보는 거는 뭐 머리 어디 부딪혀가지고 뭐 깨지거나 이런 외상은 잘 보이는데, 뇌종양이나 이런 심각한 뇌질환들은 꼭 MRI를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가족력이 있으면 꼭 건강검진 해봐야 된다. 두 번째, 가벼운 두통 같은 증상도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정밀검사 해봐라.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고, 정말 누구한테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사람 일이 또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수만 명의 이런 환자들은 뭐 종양으로 또 고통을 젊은 나이에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라고만 또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명심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가족력이 있거나 가벼운 두통이 있거나 이러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MRI 같은 검사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